잠깐 자체 PPL 즐겁고 재밌는 팔씨름 배우러 오시기 바랍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당기면 끈이 돌아갈까 이게? 내 손이 혹돌지. 네, 이렇게 되는. 근데 여기에 잡고 이렇게 들쳐내면 어때요? 이 끈 두 개 꽉 당겨지면서 상대방 여기 묶여 있잖아요. 그렇게 들면 이렇게 이렇게 쑥 딸려 들어가요. 이렇게. 그때 탑을 잡고 있는 사람이 무조건 돌게 돼 있어. 힘이 비슷하다면 얘가 잡혀 있어야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못 잡고 그냥 몸 뒤로 가면 무조건 이거 이렇게 펴진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잡으세요. 팔꿈치 앞으로. 그 느낌이 달라져. 팔꿈치 앞으로 가면서 손을 앞으로 내미는 게 아니라 팔꿈치 앞으로 가면서 얘를 이렇게 세워야 돼. 아니야. 탑 버리면 절대 안 돌아요. 몸 계속 이리로 가. 살짝 앉아보세요. 계속 이렇게 간다고, 이렇게. 앉는다고. 얘 뒤로 가면 팔 펴져요. 자, 천천히 앉아보세요. 이거 만들려고 앉는 거예요. 이거 만들려고. 근데 이렇게 돼서 당기면서 앉아보세요. 이렇게 펴진다고요. 밖에서 밀어넣어가지고 갈 수 있어요. 근데 한도 끝도 없이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잡혀가지고 컴팩트하게 이렇게 퍼올려야 돼. 이렇게 지금 궤도 꼭 기억하세요. 이 상태에서도 잘 봐. 천천히 하체 밀어넣으면서 앉아보세요. 너무 미는 게 아니야. 이 뒤를요 잘 느껴보세요. 끈이 어떻게 되나. 팔꿈치 들고 살짝 들고 천천히 앉아보세요. 이 뒤를 쑤셔놔야 돼. 이렇게 몸이 절로 가는 게 아니라 밑으로 들어가면서 그죠? 이 뒤를 봐봐요. 이 끈을 손등으로 드러내야 돼 이거.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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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이렇게 이 높이 잘 보세요. 여기 요 스트랩 닿는 이 높이. 이게 높은 사람이 이게요. 이걸 어떻게 뼉 따고 늘어날 수가 없어. 다신도 안 돼. 그죠?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살짝 앉아보세요. 그대로 계세요? 아니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팔꿈치를 축으로 팔이 펴지면서 앉는 건 의미가 없어, 아예. 자, 보세요. 앉으면 그렇지. 쑤셔 올리는 거. 땡기는 게 아니라 위로만 올리는 거야. 그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해서 팔이 긴 사람을 상대할 때는 그래서 쭈그려 앉아야 이게 올라가. 이렇게 땡기면 안 돼. 내가 앉는 모든 게 다 위로 올라가야 돼. 그죠? 땡기는 게 아니야. 좋아요. 그래서 높이 맞췄다고 치자. 자, 그 상태에서 잘 보세요. 좋아. 자, 여기가 펴져 있으면 안 돼요. 그렇지. 그래서 심판이 여기를 막는 거야. 못 올라오게. 아, 이렇게 하면 유리하니까. 아, 그러네. 그치? 자꾸만 앉을 때 상체가 팔꿈치 축으로 뒤로 가, 이렇게. 그러면 의미가 없어. 자, 보세요. 팔꿈치 살짝 들어. 얘를 축으로 뒤로 가면서 앉는다고, 이렇게. 그게 아니고, 몸이 앉으면서 이걸 쑤셔 올리는 거야. 그치? 몸이 뒤로 가는 게 아니라 그대로 앉으면서 이걸 쑤셔 올린다. 그죠? 여기를 그대로 앉으면서, 그렇지, 이렇게 쑤셔 올리는 거야. 근데 이게 아니라 이렇게 가면, 벌어지는 거야. 여튼, 자, 잡아보세요, 이제 두 분이. 이야. 아, 이렇게 하나 봐. 그쵸? 네, 자, 엄청 편안했어요. 지금 엄청 편안. 그치, 펴봐. 네. 봐봐, 지금 본인 어떻게 알아? 고개는 숙이고 손은 계속 내밀어. 맞아, 이 느낌이었어. 그치? 그러니까 여기가 그냥 그대로 잡혀요. 그렇지. 네. 자꾸 내주니까 어떻게 돼? 고개 괴로우니까 힘드니까 숙이는 거야. 아. 그리고 이걸 잡으려고 막 허우적대듯이 이러는 거지. 그리고 내려가요. 그러면 네. 이렇게 하는 순간 상대 그냥 딱 올라타서 잡는 거야. 약간 이 느낌. 지금도 많이 타있어요. 예. 낮잖아. 지금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낮잖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 땡기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적당히. 적당히. 그렇지. 적당히. 이게 그러니까 내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잡는다. 서로 잡는다. 자, 보세요. 잡는 거 알려드릴게. 먼저 잡아보세요. 그렇지? 리스트 펴고. 사랑씨 잡아보세요. 이 느낌 하고. 자, 펴보세요. 사랑씨 먼저 잡아보세요. 자, 잡아보세요. 쉽지 않죠? 먼저 잡는 사람 인자. 아, 먼저 잡는 사람. 스트랩 매치는 먼저 잡는 사람이 문제야. 다시 피고. 자, 그러면 묶었다가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설명할 거니까 봐봐요. 어떻게 잡냐면 본인이 자꾸만 이렇게 잡으려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잡으려고 하니까 잡으려고 하는 순간 이거 떨어지고 손 돌아가요. 그러니까 상대가 깊이 잡고 올라탈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세워야 돼요. 잡은 상태에서 세워야 돼요. 이렇게 잡으면 안 돼, 절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치, 그치. 그렇지. 탑부터 치면 탑부터. 그렇지. 탑부터. 그렇지. 자, 조금만 갈까요, 서로? 둘, 둘, 꼭, 스톱! 자, 앉으면서 땡기면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만 빠져나가고 이거 제껴져요. 뭐 신경 쓰라고? 얘 신경 쓰세요, 얘. 앉는 게 목적이 아니야. 이걸 쳐다봐, 계속. 쳐다보고, 얘가 뒤로 제껴지거나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끔, 이 뒷판을 이용해서 밀어 넣어야 돼, 이렇게 계속. 땡겨서는 이거 절대 못 세워. 밀어 넣어가지고, 넘기고 자시고 간에 이거부터 올라타야 돼. 오케이?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세요, 요거. 둘, 둘, 스톱! 스톱! 자. 이해 안 되죠? 왜 안 될까? 첫 번째, 힘 차이 커요. 네. 두 번째, 똑같이 시작해도 정확하게 얘기해 줄게요. 상현 씨 좀. 정확히 시작해도 상현 씨는 어떻게 하냐면 잘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가. 이렇게. 이제 밑에 잡혔어도 이렇게 간다고요.